예, 이제 퓨리어 급수를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프라인에 강의할 때는요. 이것은 이제 특강으로 처리를 합니다. 복소수와 더불어가지고 특강으로 처리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퓨리어 급수가 시험 문제가 뭐 공통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는, 여기 정규 강의 넣는데, 특강에서 하는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퓨리어 급수도요. 마찬가지로 이게요. 분량이 좀 되긴 돼요. 된데, 우리가 편입 쪽에서라는 건 편입이라는 것은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따지다 보니까 퓨리어 급수는 함부로 시험을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낼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 퓨리어 급수를 전체를 구하라 이런 것보다는요. 어떤 특정한 어떤 조건을 줘요. 예를 들어 보면 기함수, 함수 이렇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구하는 거냐 부분적으로만 구하면 되겠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퓨리어 급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기 알짜배기만요 딱딱 이제 골라 가지고 있잖아요. 한 강으로 있잖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강의 해봤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퓨리어 급수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교재에도 연습 문제가 없어요. 연습 문제가 없는 게 시험으로 봤을 때는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있는 것들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요. 네, 퓨리어 급수가 원래 처음에는요 구간이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까지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결국은 발전돼 가지고 지금 온 건데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까지 하지 말고 우리는 일반적인 이제 구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퓨리어라는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만들어낸 건데요. 그 증명도 있는데 증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그 보면은 이게요. 아무 함수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 연속인 함수는 괜찮은데요. 불연속인 함수. 이 불연속인 함수도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끊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끊어지는. 그러니까 유한계 불연속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뭐 계산하자는데 순간이 왜 끊어지는 어떤 모양 있잖아. 이것도 불연속은 불연인데 여기서 이런 게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이렇게 끊어지는 모양 같은 게다 되는 거예요. 계단 함수라 이런 것들은 전부 되는 거고요. 근데 불연속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불연속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올라가는 이제 불연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쭉 올라가는 이렇게 불연속의 모양에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딜리크리트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런 조건은 그렇고요. 우리가 만약에 퓨리어 급수로 나오게 되면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면 전부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요, 퓨리어 급수라는 것은 이겁니다. 퓨리어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어떤요, fx라는 것이 있어요. fx라는 것이 있는데 이 fx라는 것을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사인, 코사인의 함수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우리가 매크로니 급수의 모양 같은 경우는요, 매크로니 급수 모양 같은 경우는 초월함수의 모양. 초함수란 모양을 뭡니까? 이 다항식의 모양 있지 않습니까? 뭐1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것처럼 x의 n승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매크로니 급수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요. 반대로 어떤 x의 함수의 모양을 내지는 뭐 x의 제곱의 모양을 내지는 어떤 뭐 상수의 모양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들을 뭡니까? 이것을 사인하고 코사인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게 뭡니까? 이게 바로 퓨리어 급수예요. 그래서 퓨리어 급수인데 fx라는 것은요, fx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fx가 있잖아 아무 때나 되냐? 그건 아니고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있는데 x의 범위가 여기서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l에서부터 l 범위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물론요, 요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리고 아주 하다 보니까요, 주기함수가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f가요, x 플러스 2l 이겁니다. 이게 요만큼이죠. 요 길이가 바로 2l 아닙니까? 요것이 다시 fx가 되는 거. 내지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주기는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2L만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구간이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퓨리어 급수를 전개할 수 있었는데 이게요, 확장돼가지고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시 반복, 이렇게. 반복. 여기가 뭡니까? 3L의 모양에서 다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요 범위에서 퓨리어 급수를 하는데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건 전체적인 범위에서 다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 증명은 다 생략하고 이겁니다. 요것은 2L이 바로 요거 주기라는 얘기입니다. 주기가 바로 요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있잖아. 0을 넣었을 때 0의 값하고 있잖아. 0의 값하고 2L의 값이 똑같다 해가지고 2L이 지날 때마다 뭡니까? 똑같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주기는 이런 모양이죠. 이겁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모든 실수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것이 없는 상태도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X가 뭐죠?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모양에서 전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물론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돼 있어도 그냥 하고 이것이 돼 있더라도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되는 경우만 나오니까. 자, 이런 모양에서 이거죠. 2분의 A0, 2분의 A0 플러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이 시그마는 이제 모르면 이제 나이라면 되는 거고요.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의 뭐, 퓨리어 급수의 모양도 이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죠. AN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0인데요. 1부터인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코사인 L분의 NπX 플러스, 코사인 있으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반 사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BN에다가 사인 L분의 NπX의 모양으로 전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퓨리어 급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있잖아, 퓨리에굽스의 모양도 결국은요, 계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거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계수를 어떻게 빨리 계산하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매끄러니굽스도 마찬가지예요. 매끄러니굽스의 모양도 있잖아, 미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수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모양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계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수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이거예요. 처음에는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뭡니까 bn 사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n이 만약에 0이잖아요. n이 만약에 0이면요,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0이면 여기 뭡니까?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 똑같은 거니까. 0이면 사인 0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b제로는 필요 없는 거야. b제로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b제로가 넣으면 b제로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일 때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있죠. n이 0이잖아. n이 0이면 여기 0이면 코사인 0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값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a0는 있는 거야. 근데 a0의 모양인데 여기가 2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따가 있잖아요. 이 결국은 이 계수 구하는 게 주목적이 돼 보니까 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그대로 a0라고 해서 쓰잖아. 쓰면은 좀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2분의 해가지고 붙이면, 2분의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요거 있잖아. a0, a1, a2 구하는 것이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2분의 a0 플러스. 어떤 책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걸 그대로 하고 2를 안 붙이는 대신에 a0일 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따로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a0 플러스 뭡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1부터는 뭡니까? 전부 똑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an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an이 문제다 이겁니다. an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렇게 봅니다. l분의 1에다가 l분의 1에다가 여기가 만약에 파이다 그럼 파이가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그리고 fx가 있어요. fx가 주어지면 fx가 장난해야 되니까 fx에다가 똑같이 요거의 모양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l분의 nπ x dx를 적분하면 돼. 이것이 바로 an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n이 뭐냐? n이 0, 1, 2 해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요, 0이, 이거 1부터도 되는데요, 0부터라고 하면 여기가 2분, 이거, 0이면요, 2분의 1을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것이 없잖아요. 없는 책에서는 이게 A0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해요.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요, 요걸 그냥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여기는 2분의 A0라고 해가지고 저는 책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BN. BN의 모양은 이것을 마찬가지, L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똑같아요. 코사인 대신에 뭐죠? 사인 들어오는 거죠. 사인 L분의 nπx dx가 돼. 이것이 바로 퓨리어급수의 뭐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원래는 계산에서 나오는 건데요, 뭐 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요거 구간, 요거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반이에요. 그러니까 반 L분의 1에다가, 그리고 구간 대칭이고, 구간 대칭입니다. 그래서 fx가 있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이렇게 입니다. 사인 급수. 그래서 외우셔야죠. 어쩔 수 없죠. 뭐 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요, 보면은요, 이거를 만약에요, 구할 때요, 만약에 전체를 다 구하라면 시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요 AN 있잖아요. 구하게 되면 AN을 구하고 BN을 구하게끔 다 하지 않고요, AN하고 BN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하도록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면 AN하고 BN인데 보니까 그는 주어지는데 AN, BN 따로 하냐? 그게 아니라요, 요것이 있잖아요, 기함수냐 우함수냐.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요, 기함수냐 우함수냐에 따라서 요거하고 요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를 이제 잠깐 좀 설명하고 나서 여기다 다 들어갑시다. 기함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분해서 얘기했어요. 적분해서 만약에 구간 대칭인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fx가 만약에 기함수야. 기라는 말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물론 적분해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데요, 기라는 말은 뭐냐면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월에 저기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홀수라는 얘기에서 오두예요, 오두. 그래서 오두인데요. 그러니까 기함수라는 것은 홀수인데요. 홀수함수 때 왜 홀수란 말을 쓰냐면 원래 이거죠. x의 1승, x의 3승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홀수승, 이것도 돼요. 마이너스 1승 뭡니까? 이거 다 됩니다. 이게 이것처럼 홀수승의 모양들은요, 전부가요, 그래프가 뭐냐면 어디에 대칭이에요? 전부가 y:x, y:x3승, x, 이건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홀수승의 모양들이 전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점을 대칭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모양들이 이것을 기함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는 앞으로 이제 기함수라. 그러면 원점에 대칭인 것을 적분하면 얼마 되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구간 대칭일 때입니다. 적분하면 이것은 항상 얼마예요? 제로죠. 제로입니다. 이건 왜냐면요,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 그럼 면적분하라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부터까지 적분하면 여기서부터까지 적근 요거의 뭐 이 면적의 마이너스. 여기서부터까지는 뭐냐? 요거의 플러스죠.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한꺼번에 적분하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지 얼마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함수의 모양은 항상 뭡니까? 구간 대칭일 때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양이 전부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우함수면
fx가 있잖아. 우함수면 fx가 우함수면 우라는 말은 마찬가지입니까? 짝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x의 4승, 뭐 x의 마이너스 2승, 즉 x의 제곱분의 1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가 그래프가 뭐의 대칭이냐면요. 자, x의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고 4승의 모양도 이렇게 되는 거고 x의 제곱의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항상 y축의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y축의 대칭이다 보니까 결국은 적분의 모양은 적분의 뭐 이것은 우함수 내지는 짝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적분이 뭐냐면 이것이 이걸 중심으로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까지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서 몇 배? 두배 하면 되겠죠. 밑에 있어 상관없죠. 밑에 이쪽에 있더라도 여기서부터까지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몇 배? 두배 하면 될 거니까. 이것은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해서 몇 배입니까? 두 배. 그래가지고 fx로 하면 될게 아니야. 우함수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함수의 원리를 따르면 아 구간 대칭일 때는 제로구나. 우함수의 원리를 따르면 아 0에서부터 a까지 해서 뭡니까? 두 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함수 우함수에 따라서 적분의 모양이 금방금방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가 뭐냐? 물론 저는요 이거를요 뭐 저기다가 책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요 해놨습니다. 이거 계산을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요 결국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겁니다.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건 이런 것인데 이것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함수의 예를 들면 돼요. 순간적으로 예를. 그러니까 뭡니까? x의 1승이 기함수죠. 곱하기 기함수는 또 뭐예요? x의 3승이 기함수죠. 그럼 지수법칙에 따라서 요 예를 들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x의 몇 승이에요? 4승이죠. 그러니까 1승하고 이거니까 4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죠?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함수 생각하지 말고 기본 함수의 모양에 x의 n승의 모양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냐면은 우함수가 되더라. 그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냐? x의 제곱 곱하기 x의 4승은 뭡니까? 이것은 다시 우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냐? x의 3승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x의 몇 승? 5승. 그러니까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되죠? 결국은 예, 그럼 뭡니까? 이것은 기함수가 되더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홀수 여기다 합치니까 뭡니까? 홀수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기함수의 어떤 사칙 연산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함수분의 기함수는 뭐냐? 이렇게 보면 x분의 x의 3승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약분하니까 뭡니까? x의 제곱 아니에요. 기함수분의 기함수는 우함수가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요 여기서 만약에요, 자, 계산하는데, fx가 만약에 이거를 하는데 보니까요, 뭐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만약에 fx가 기함수, 우함수가 생각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게 볼 때는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도 그랬고요.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간을 따져보면 결국은 기함수, 우함수밖에 낼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해보세요. 만약에 fx가 있잖아. fx가 만약에 우함수다, 이거야. 그러면 fx가 우함수면 보세요. 여기서 뭡니까? 요게 뭐라고 해요? 요것은 뭡니까? 이게 우함수야. 이게 우함수야. 우함수야. 코사인은요, 이 자리가 상관없어요. 이 자리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 함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x의 제곱이 만약에 우함수 아니에요. 그럼 x 자리에 뭐죠? 만약에 5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변함없이? 우함수는 변함없습니다. 기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독립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종소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립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상수가 곱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함수의 함수에 변하지 않아요. 변해놨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기함수는 영원한 기함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더하기 빼기는 안 됩니다. 더하기 빼기 모양은 아니고. 그래서 상수가 곱이 된 모양들, 뭐, 상수가 밖에 있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기함수면 기함수, 우함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함수다. 예를 들어, 이게 우함수야. 우함수고, 요것도 우함수거든요. 코사인은 그래프가 뭐예요?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죠? 그렇죠? x의 2승 곱하기 x의 4승은 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예요? 우함수다. 그러다 보니까 우함수가 되다 보니까 구간 대칭인 것은 뭡니까? 0에서부터 1까지 몇 배? 두 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보세요. 이것은 이거 우함수야. f가 우함수야. 이거 사인은 뭐죠? 기함수죠. 그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예요? 예, x의 제곱 곱하기 x의 3승은 기함수죠. 그러니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죠? 결국 기함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기함수니까 기함수의 구간 대칭은 항상 제로죠.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우함수면 결국은요 bn의 값은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0이니까 그걸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함수면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fx가 기함수면 이게 기야. 기 곱하기 우는 뭐죠? 기죠. 그럼 기함수를 구간대칭하니까 적분하니까 얼마야? 0.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제는 뭡니까? 이거 기함수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죠. 우함수를 적분하라? 아, 0에서부터 1까지 몇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를 따져야만이 우리가 시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함수, 우함수에 대해서만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저기 뭐야.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도 이것은 요거밖에 하지 않아요. 이거 왜 나올 게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fx가요. 그러면 여기서요. fx가 만약에 기함수, 우함수다. 이거. 그럼 fx가 기함수, 우함수면 결국은 an이 살아남겠냐? bn이 살아남겠냐? 그걸 보는데요.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함수면 이쪽도 우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은 이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y축이 대칭인 그래프를 서로 대칭인 그래프를 서로 더해도 이쪽하고 이쪽 더해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당연히 기함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거 이쪽하고 이쪽 대칭인 그래프를 두개 더해도 이쪽 더한 거고 이쪽 더한 건 뭡니까? 부호가 반대인 모양 있잖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x가요. fx가 보세요. fx가 만약에 기함수다 이거야. 기함수면요. 이쪽도 기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fx가 기함수니까 코사인은 뭐죠?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살아나면 안 돼. 이게 살아나면 안 되니까 an의 값은 없는가 보니까. 그러니까 an이랑 관계된 건 뭡니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인만 남는 거예요. 사인만 남다 보니까 요거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 fx가 있잖아. 우함수거든요. fx가 우함수면 기함수는 전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 없어야 돼. 없어져가지고 결국 뭡니까? 요거서 an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fx가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다. 그럴 때는 an, bn을 다 구하는 거고. 근데 이거로는 시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를 통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이거의 모양에서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요. fx가 기함수다. 그럼 뭐만 살아남아요? 자, 그렇죠. 이것만 살아남죠. 이거 살아남아서 이건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함수의 모양 갖다 놓고 나서 정리하면 됐는데, 요것은 사라진다.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없어진다. fx가 우함수다. 우함수면은 요것만 살아남는다. 즉, 이거 살아남고 이건 없어진다. 이건 전부 제로다. 그럼 뭡니까? 코사인만 표시된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계산하는데 fx가 만약에 우함수다. 그럼 뭡니까? 요것만 살아남고 요거는 필요 없고 항상 얼마다? 제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관한 문제는요. 사실 제가요, 이거 연습 문제를 안 받는 이유도 뭐냐면요. 이건 사실 연습 문제가 많이 필요 없어요. 편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연습 문제 만들지 않고 책에다가 이제 교재에다가 한세 문제 정도만 했습니다. 그거만 여러분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함수에 따라서 약간요, 적분이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요, 이 n의 모양 있지 않습니까? n의 모양이 있다 보니까 요게 조금 적분한데 요게요, 상수거든요. 사실 x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다 보니까 요게 약간 걸리적거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은 조금요,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퓨리어급수는 뭐예요? 퓨리어급수의 뭐 어떤 정의 같은 거 정의라고 합시다. 그거 그냥 외우고 기함수냐 우함수냐 판단해서 AN, BN 그 어느 거 구할 거냐 이제 그것만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이것은요 한번 잡읍시다. 자, X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F, X 플러스 4 이코르 뭐 FX. 그럼 이것은 주기가 사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이 뭡니까? 4가 되는 거죠. 주기가 4입니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 또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서 상관없고 읽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FX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FX를 X 이렇게 잡을까요? X 잡읍시다. X 잡읍시다. 자, 요거에 급수 전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이것이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톱니파이 모양이죠. 톱니파이 모양이라 그럽니다. 이런 모양이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필요급수를 전개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기함수죠. 자, 기함수니까요. 결국은 fx가 기함수니까 우리는 급수의 모양도 기함수만 살아남아야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사인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모양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an의 모양이 전부 다 제로란 얘기예요. an은 전부 다 제로야. 그래서 우리는 fx를 쓰게 되면 결국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결국은 bn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bn에다가 뭡니까? 사인, 자, 2분의 l이 뭡니까? 2니까 이것은 nπx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bn만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n을 구하시오. 결국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게 문제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전부를 다 구하지 말고 b3은 얼마냐? 그러니까 b의 3은 얼마냐? b3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지는 a3은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a3은 여기서 당연히 제로가 될 거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n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2분의 l에다가 인테그랄 요거요. 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자, 이까지에다가 자, fx가 들어옵니다. 그다음 fx가 뭐죠? 바로 x죠. x입니다. 자, 요 범위에서 fx는 이것이니까 이걸 구분적으로 나눈 경우 있습니다. 자, 이따가 다음 예로 한번 하겠습니다만 여기다가 곱하기 뭐죠? 이것은 사인의 모양이니까 사인 2분의 nπx dx의 모양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요. 계산하는데 이게요. 기함수 함수 따져 보자고요. 구간 대칭이니까 이것이 x가 뭐예요? 기함수죠. x가 기함수고 사인의 모양도 기함수죠. 그냥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것은 이거죠. 0에서부터 2까지에다가 두 배가 가죠? 그냥 두 배니까 우리가 약분. 그래서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그 대신에 x 사인 2분의 n 파이 x dx가 되겠죠. 겁니다. 자, 이거 적분은 어떤 적분이에요? 예, 네, 그렇죠. xn수 곱하기 삼각함수의 모양이니까 부분적분. 부분적분의 모양이니까 u'하고 v를 선택하겠죠. 여기는 x 써서 차수가 줄어들도록. 그럼 사인의 모양이니까 사인 2분의 n 파이 x가 되죠. 그 v 프라임 얼마? 1. 그 u는 이거 적분하면 될 거니까 이게 상수니까 요거로 나눈 모양을 먼저 하겠죠. 나누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n 파이의 2. 그리고 사인의 적분은 마이너스 그리고 코사인 얼마? 2분의 n 파이 x가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분 들어가죠. 부분적분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 uv죠. uv니까 마이너스 n 파이 분의 2는 밖으로 나가고 x에다가 코사인 2분의 n 파이 x 여기다가 뭐요? 0에서부터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입버릇처럼 하면서 있는데 요거죠. uv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n 요것은 상수 n 파이 분의 2는 상수고 0에서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가고 요거 곱하는 거죠. 곱하니까 이것은 코사인 2분의 n 파이 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들여보냅시다. 들여보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n 파이의 2에다가 이제 들여보내니까 자, 0이 들어가면 얼마예요? 0 들어가면 당연히 뭡니까? 0이죠. 이거 없어지니까. 2 들어가면 얼마? 2 들어가면 여기가 2에다가요. 2에다가 요거 여기다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서 약분 되겠죠? 약분되면서 이것은 뭐예요? 코사인 n 파이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적분 아니니까 다시 코사인 적분은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놔야죠. 나누니까 플러스 n 파이의 요거의 제곱에 이것은 4가 되고 코사인 적분은 사인 2분의 n 파이 x 0에서부터 2까지. 근데요. 자, 이거부터 이거 들어가면 0 들어가면 얼마인가요? 사인 0은 0이지 없어지고 2가 들어가면 이거 약분되면서 사인 n 파이죠. 근데 n이 뭐예요? n이 1 2 3 4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파이, 2파이, 3파이, 사인 파이, 2파이, 3파이가 전부 제로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네. 이거 필요 없고 이제 이것만 남죠. 이것만 남는데요. 남는데 마이너스 n파이의 4인데요. 코사인 n파이가 뭐예요? 코사인 n파이가 보세요. 코사인 파이일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일 때는 1.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라면 플러스 모양만 자꾸 반복되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이거죠. 마이너스 1에 홀수냐 짝수냐 결정되는데 홀수면 이거. 짝수면 이거니까 결국 뭡니까? n의 모양으로 그대로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승. 코사인 이것은 코사인 파이면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2파이면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이런 모양이니까 이거와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요거예요. 개수만 구하라면 이렇게 했는데 요걸 뭡니까? 저기다 대입한 것이 최종적인 이제 답의 모양이 되겠죠. 이제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해 볼 테니까요. 자, 결국은, 이거 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대입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여기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n파이의 4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승, 여기다가 사인 2분의 n 파이 x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하고 n이 있잖아. 시그마의 변수니까요. 파이분의 4 마이너스는 전혀 관계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4는 나가고요. 나가고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넣어봐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나가 있으니까 요거 요것이 나가 있죠. 나가 있으니까 이것은 1분의 이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자, 여기다 넣으면, 여기 넣습니다. 자, 넣으면, n이면, 요 1이면, 요 1이니까, 1이니까, 이것은 사인 얼마죠? 2분의 파이 x가 되겠고, n이면, 요거 2, 요거 나가 있고요. 2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사인 2분의 2 파이 x, 여기가 2면. 마찬가지, 홀수, 3이니까, 3분의 1에다가 사인 2분의 3 파이 얼마? x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퓨리의 곱셈의 모양이죠. 그 답을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기하함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함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함수 예를 들면. 자, 우함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함수 또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교재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연습 문제가 없는 대신에, 그 대신에 요거 제가 만들고요. 책에 있는 거 여러분 풀어보시고. 자, x가 얼마라고 할까요?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fx는, 뭐, 이거만 있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거만, 요거에 대해서만 출력을 통해서 상관없어요. fx 마이너스 6 이코르 fx 이렇게. 그러면은 주기가 6이란 얘기죠. x의 범위를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fx를 이제 만드는데요. 만드는데, 자, 지금부터 이거 우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우함수로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거로. 그러면 요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x. 어떨 때 x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이게요, 우함수를 그냥 x제곱으로 하면 적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시간 좀, 부분적분을 두 번 해야 되거든요. 부분적분을 두 번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편의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x는 뭡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뭡니까? 그래프가 x라고 봅시다. 그래서 요거에 f급수, 퓨리어 급수는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fx가 그래프의 모양이 뭡니까? y축 중에서 대칭이죠. 우함순위가 결국 뭡니까? fx는. 자, 뭐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사인의 모양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만 생겨야 되니까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 그것만 구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모양이 2분의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은 an 코사인 3분의. 3분의입니다. 자, 3분의. 3이에요, 3. 3분의 n 파이 x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다. 똑같이. a에는, 자, 3분의 1. 이거, 구간에서 그러면 3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까지 3까지. 3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3까지. 자, 그러면 이제 fx가 뭐예요? fx가 있어요. 일단은 fx가 있습니다. fx가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코사인 3분의 nπx dx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저쪽으로 이제 봅시다. 저쪽으로 가면. 자, 이제는 an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저거의 모양이니까 저 an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3분의 1에다가 이제는 이게 함수의 모양이 있잖아요. 두 개로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이니까 이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한꺼번에 생각하지 아니라 그래서 모양이 이거죠. 자, 인테그랄. 여기다가 인테그랄. 어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함수가 뭐예요? 함수의 모양이 예, 저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이것이니까 마이너스 이것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니까 결국 이것은 x에다가 코사인 3분의 n 파이 x d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는 0에서부터 3까지는 함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x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x 코사인 3분의 n 파이 x dx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을 이제 하는 거죠. 자, 하나씩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따로 할 테니까요. 이겁니다. 먼저 요거를 이제 지금 적분해볼까? 요거 적분해서 여기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인데, 자, 요거. 이거 쓰지 말고 그냥 합시다. 적분하면 이제 부분적분이니까요. 먼저 이거 봅니다. 부분적분이니까. 자, 부분적분이니까 이제는 u'하고 이제 v를 선택하는데, u'하고 v인데 이것은 x의 모양이고, 마찬가지. 코사인 3분의 n 파이 x죠. 그러니까 이 퓨리어 급수의 모양은요, 그냥요, 적분이 그냥 되거나 아니면요, 이 부분적분의 모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인의 모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양이 들 수밖에 없죠. v'은 얼마? 1. 이것은 u는 이것은, 이거 그냥 적분이네요. 그러니까 n 파이의 3에다가 사인 3분의 n 파이 x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이제 적분하라. 그러면 이거 위에 이것만 적분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이것은 모양이 n파이의 3이 밖으로 나가고 x에다가 사인 3분의 n파이 x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입버릇처럼 하면서 이렇게 uv'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n파이의 3 이렇게 되겠죠? 되면서 사인 3분의 n 파이 x dx가 되겠습니다. 그 적분 뭔지 하고 이건 합시다. 자, 그럼 이것은 이게요. 0이 들어가고 일단은요.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이 들어가면 요거 0 때문에 뭡니까? 제로죠.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제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 들어가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이거까지 괜찮은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요거 약분되면서 사인 마이너스 n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n이 자연수의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 파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의 모양을 가지고 온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파이가 전부 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없어지면서 이것만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인 적분은 마이너스 없으면서 이제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 사인 적분이 코사이죠. 그러면서 요거로 다시 나누다 보니까 n 파이의 요거의 제곱. n의 제곱 파이 제곱이죠. 여기다가 뭡니까? 9가 되겠네요. 나누니까. 다시 거꾸로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지 코사인 3분의 n 파이 x 얼마?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이것은 n파이의 전체 제곱의 9에다가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들어가면, 요거 들어가니까 이것은 뭐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n파이의 모양 이렇게 되겠죠?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 코사인은 뭡니까? 이게 우함수죠? 우함수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뭡니까? 나와서 뭡니까? 플러스, 아니죠. 코사인의 모양이 없어지죠? 이건 뭡니까? 사인의 모양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모양이니까 코사인이 있잖아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n파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함수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오케이? 이거 적분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적분해야 되겠죠?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요렇게 간단한 함수가 보더라도 결국은 적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함부로 시험 문제를 못 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 적분이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봅시다. 마이너스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모양이 마이너스 이제는 이것이니까 똑같이 부분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나가 있는 상태 요거와 똑같아요.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나갔고 결국은 x에다가 전체적으로 x에다가 이것이니까 이것은 n파이의 3에다가 x에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되는 거 x에다가 뭐죠? sin 3분의 n파이 x의 모양 이렇게 되면서 얼마예요? 0에서부터 3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입버릇처럼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똑같이 되니까 마이너스 이것은 n파이의 3에다가 0에서부터 3까지 sin 3분의 n파이 x dx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놓고 저기 다시 한번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보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보시면 n파이의 모양인데 일단 0이 들어가면 얼마가? 0이 들어가면 0 없어지죠. 3 들어가면요. 이게 약분되면서 sin n파이거든. 뭡니까? 제로. 이게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걸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사인 적분에 다시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3 요거 나누니까 이것은 뭐죠? n파이의 요거의 제곱에 9에다가 코사인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3의 n파이 x 0에서부터 여기까지 3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한번 요걸 이제 보면 결국은 이것은 마이너스 n파이의 제곱에 9에다가 요거 3이 들어가죠. 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 들어가면 약분하니까 코사인 얼마죠? n파이가 되겠고 n파이입니다. n파이. 그다음에는 0이 들어가니까 코사인 0이니까 0 들어가면 없어지면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요. 최종적으로 이제 모양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요거하고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합치는 거죠. 합쳐서 뭐죠? 3분의 1로 나눈 모양이 최종적인 모양이 되겠네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의 모양, 결국 AN의 모양은 이거 보시면 AN의 모양은 3분의 1에다가 갖다 쓰면 이것은 n파이의 요거의 제곱에 9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n파이의 요거의 제곱에 9에다가 결국은 모양이 뭐야? 이거 여기다가 코사인 n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것은 이렇게 약분되네요. 약분되니까 이것은 3인가요? 이것은 n파이, n의 제곱, 파이 제곱에 3. 이제 묶어내면서, 이제는 요것이 나갔으니까 얼마인가? 이제는 이것은, 요거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2. 이렇게 되겠죠?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요거 마이너스죠? 2죠? 그러니까 2가 나가면서 다시 1. 여기가 뭡니까? 6이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죠? n파이의 모양이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 코사인 n파이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코사인 n파이는 요거는 그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요게요 아까 기함수하고 좀 틀려가지고요 이 기함수 같은 경우는 bn에서요 n이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n이 1부터 시작하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요 우함수 같은 경우는 0도 생기잖아요. a 제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0일 때는 요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n이 0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n이 0일 때 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n이 얼마예요? n이 0이 아닌 경우만 쓰는 겁니다. 0이 아닌 경우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0이 아닐 때만 쓰는 겁니다.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n이 0일 때 어떻게 되냐? n이 0일 때는 우리가 계산해 봐야 돼. 그래서 n이 0일 때니까요. 결국은 a0죠. a0니까 이것은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에다가 n이 0이거든요. n이 0이기 때문에 코사인 0.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코사인 0이 이거 얼마? 코사인 0이 뭡니까? 이것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fx만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 fx의 모양을 그대로 뭡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fx가 뭐예요? fx가 두 개 나눠졌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결국 뭐예요? 이거 fx가 아니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여기가 뭐였나? 여기가 함수가 아까 보시면은 여기가 x였나요? 마이너스 x였나? 여기가 x였나? 마이너스 x였나? 그래서 봐. 여기가 x네요. x. 여기가 x예요. x dx가 되고 플러스 0에서부터 3까지는 뭡니까? 마이너스 x dx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0일 때는 따로 해야 됩니다. 우함수일 때 그게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에다가 결국은 적분하면 얼마가 적분하니까 이것은 적분하니까 2분의 1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분의 9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볼까요? 3분에다가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x제곱이고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네요. 마이너스 2분의 9.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9.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9고 요거는 요거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아, 저 이거 적분합시다.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죠. 3까지입니다. 이렇게 3까지. 그러면 0이 들어가면 0이고 3이 들어가면 9죠. 그러니까 9니까 여기가 9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9.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2분의 9에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9가 되죠. 이거 계산한 결과 이게 마이너스 9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에다가 3으로 나누죠.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0는 결국은 A0의 값은 얼마? A0의 값은 얼마? 이것은 A0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3. 그래서 0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겁니다.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모양을 정리하니까 결국은 자, 이거 2분의 A0가 얼마입니까? A0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다가 아까 썼던 거 AN 있잖아. 요걸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써가지고 결국 모양이 N의 제곱에 파이 제곱에 6. 그러면서 다시 그거든 이것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뭐죠? 마이너스 1의 N승의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양이 여기에 모양이 코사인 3분의 n 파이 x가 되는 이제 모양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는요, 그냥 나열만 하면 여기 답이에요. 답입니다. 답으로 이렇게 봐도 좋고 아니면 나열해도 좋고요. 나열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제는 요거 뭡니까? 플러스 요거는요, 파이 제곱분의 6은 나가니까 파이 제곱분의 6은 나가고 자 n이 1이면 n이 1인 겁니다. n이 1이면 1의 제곱이죠. 그냥 1의 제곽. 제곱. 그러니까 1의 제곱에 n이 1이면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럼 여기 n이니까 이것은 코사인 3분의 파이 x. 자, n이 2면 어떻게 돼? n이 2면 얼마입니까? n이 2면요. 여기가 제로예요. 얘가 2면 여기가 1 빼기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제로. 없어지는 거죠. 그 n이 3이면 플러스 3의 제곱에 다시 뭐예요? 다시 봅시다. n이 3이면 이게 또 뭐야? 이게 3이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다시 뭡니까? 2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3분의 뭐죠? 3파이 x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뭐 이것은 뭐 5의 제곱에 2에다가 코사인 얼마요? 코사인 3의 5파이 x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요거 2가 전부 나가요. 2가 전부 나가니까 1, 요거가 1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10이라는 모양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필요곱셈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필요곱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요. 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문제만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필요곱셈은 함부로 있잖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함수 아니면 우함수 있잖아 이런 모양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필요곱셈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한 강좌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기함수, 우함수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필요곱셈의 모양을 딱 외워서 그거에 맞춰서 아, 기함수냐, 우함수냐 판단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적분의 모양은요, 그냥 적분하는 공식의 모양도 있지만 이 부분 적분이 있잖아요. 간혹가다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분 적분이 아주 간단한 모양은 빨리빨리 할수 있는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길러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공학수학의 이제 강의를요, 전부 다 정리가 했어요. 물론 이거를 벗어나는 범위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아, 근데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이 혼자서라든지요, 내지는요, 정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건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준 것도 이 공학수학도 굉장히 많은 범위에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니까 제가 해준 걸 가지고 열심히 있잖아요. 하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있잖아요. 무슨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 메일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메일을 통해 가지고 궁금한 있으시면요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요. 우리가 제가 이 교재를 쓰기 전에요. 강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교재를 가지고 동영상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가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혹시 옆에 보라 돼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교재를 받아가지고 교재랑 저 수업이랑 있잖아요.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더라도 전부 다 있잖아요. 편입 쪽에서 여러분이 커버가 될 겁니다.